자, 유튜브 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캡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마인크래프트, 오늘 그 포켓몬 저희가 럭키블럭 엑스파쿠르였나? 그거 옛날에 많이 플레이 했었는데 최근에 플레이를 안 해가지고 오늘은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파쿠르 맵을, 외국 맵을 따와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웰컴 투 럭키블럭 파쿠어 뭐 바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막 파쿠르 뭐 이렇게 럭키블럭을 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한 타이머가 있는데 오늘 타이머 몇 초로 할까요? 몇 분으로 하지? 몇 분? 몇 분이 괜찮을라나? 지금 또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타이머는 14분은 좀 길고 8분? 아니다, 9분 정도로 하는 거 어떨까요? 9분. 9분 괜찮죠, 여러분들? 9분 괜찮죠? 9분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타이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턴 돌 때마다 12개씩 받기 시작하고요. 9분이면 좀 쉬운가? 9분이면 좀 그렇고. 자, 보자. 그러면은 6분 정도로 할까요? 6분? 6분 정도로 할까요? 6분? 10분? 10분이면 의외로 많은 편 아닌가? 10분? 10분으로 할까요? 몇 분으로 하지? 네, 6분으로 하죠, 그냥. 네, 지금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니다, 7분. 그래, 7분이 딱 좋다. 럭키 7. 네, 럭키 7로 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하시는 분 있는데 채팅으로 차단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생방송 하는 거라서 최근에 영상이 좀 많이 뜸했죠. 자, 컴퓨터 고장이 나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좀 뜸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포맷 해가지고 부금도 다 없어요, 부금도.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쪽에서 가야지. 앞쪽에서 해야지. 시간 절약하지. 자, 갑니다. 출발. 오케이, 고고. 자, 일단 뭐 이 정도는 가뿐하죠. 자, 이 정도는 뭐 가뿐하죠. 이렇게 파쿠르 정도야 뭐. 아,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좀 준비하는 게 몇 가지씩 있거든요. 일단 아침으로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은 좀 생방송이 뜸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컨텐츠들도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새로운 컨셉의 방송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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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정도는 가뿐하죠. 최근에 파쿠르 연습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 정도는 되게 쉽게 플레이합니다. 자, 이렇게. 자, 최근에 제가 파쿠르 연습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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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 좋아 좋아 좋아. 이 정도는 뭐. 자, 이거 한 번 뛰어넘는데. 야, 이게 뭐야? 아니, 다 왔는데. 야, 이거 너무하잖아. 아니, 다 왔는데 훅 떨어졌어. 지금 멘탈 나갈래. 야, 어떻게. 야, 다 왔는데 떨어지냐. 야, 이거 진짜 아닌데. 다 왔는데 떨어지고. 자, 이거 일단 좀 올라갈게요. 이렇게 다시. 야, 진짜. 자, 이렇게. 오케이. 자, 짠, 짠. 여기 두 개 내려주고. 짠, 짠. 오케이. 이 맵 안다고요? 아, 진짜요? 오. 이 맵 되게 유명한가 보다. 자,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서. 이렇게. 야! 아, 점프가 안 돼. 야, 잠시만. 이건 좀 아닌데. 아니, 이건 좀 아닌데. 아니. 야, 이거 점프가 안 됐는데? 헐. 야,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 아, 지금 너무 말도 안 돼. 야, 맨 마지막에서 이거 점프가 안 되냐고, 어떻게 된 게. 너무하다, 진짜, 이거. 와, 이러면서 벌써 3분 소요했어, 3분. 와. 잠시만요. 마우스가 지금 되게 안 돌아가는 건가? 야, 마우스가 안 돌아가.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잠시만, 집중 좀 하자. 야, 어떻게 된 게. 잠시만, 이게 왜 이리 마우스가 안 돌아가냐? 여러분들 마우스 패드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마우스가, 마크는 마우스랑 키보드가 생명인데 이번에 마우스 바꿨거든요. 또 마우스 휠이 안 먹혀가지고. 제가 5,000원짜리 다이소에서 파는 거 샀는데 너무 안 돼.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이 마우스가 안 돌아가 잘.
마우스 돌리려면은 마우스를 지금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공중에 띄었다가 그래야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잠시만. 야, 이거 스폰 포인트도 잘못돼 있어. 와, 이거 설마 한 개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안 걸린다.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 되게 안 걸린다. 와, 자, 이거 자, 이렇게 이 점프가 잘 안 돼. 이거 오늘 개구마로 싸워야 된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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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진짜. 야, 진짜 이거 너무하다. 여러분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니야. 아니, 이거 마우스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마우스가 지금 아니, 마우스가 왜 이러냐? 야, 진짜 이거 마우스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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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슥. 이 정도는 가뿐한데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요. 근데 마우스가 약간 그 돌아가는 것 때문에.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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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래, 힘내서 올라가 보자고요. 시청자분들이 응원해주니까, 네, 힘내서 응원을 받아서. 자, 제발. 야, 이번엔 좀 깨자 진짜. 와, 자, 이렇게 이렇게. 어, 마우스 돌리기 진짜 힘들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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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원래 이렇게 깨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또 러닝 슈즈 받을 수 있거든요. 러닝 슈즈 받아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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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러닝슈즈는 좀 잘하는 구간에서는 되게 빠르게 낄 수 있는데, 아, 이거 러닝슈즈가 안 좋을 때도 간혹가다 있어서.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여기 여기서는 되게 러닝슈즈가 노이득이거든요. 그래서 러닝슈즈를 좀 빼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자꾸 저 머리 밟혀가지고. 자, 1분 안에 조금이라도 더 얻읍시다, 여러분들. 그래, 2분 남았으니까 2분 안에라도 조금씩 더 얻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오케이. 자, 여기서 자, 제발. 그렇지. 어, 아, 진짜 이거. 야, 저기서. 야, 오늘 12개. 야, 12개로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진짜. 여기서 전설 뜨지 않는 이상은 오늘 못 이긴다고. 오늘 진짜 전설의 보스랑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와, 잠시만, 1분 남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시간 추가 좀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솔직히 시간 추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오랜만에 생방이고 하니. 오랜만에 생방이니까, 어? 오랜만에 생방이니까 여러분들 좀만 시간 늘리는 건 어떨까요? 그쵸? 오랜만에 생방이니까 좀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간 좀만 더 추가할까요? 5분? 아니야, 5분까지는 너무 그 많은 것 같고. 그 시청자분께서 5분 하라는데 5분은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5분은 너무 많고 7분 정도 했었으니까. 자, 일단 한 바퀴만 더 돌자, 그래. 자, 여기서 2분? 2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자, 일단 이거 받고. 이거 한 턴만 더 돌면 돼, 한 턴만. 아, 지지 치자고? 아, 지지? 지진 좀 그렇고. 자, 일단 여기다 스폰 포인트 한번 하고. 자,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아, 마우스가 안 들어가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 여기다가 2분만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갑니다. 3, 2, 1, 고! 빨리. 그래, 브금이 좀 신명나야지 이렇게. 어, 좀 빨라야 나도 좀 도전이 잘 될 것 같아. 자, 가자.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막 런닝머신이나 막 이렇게 운동할 때에도 막 신나는 노래, 막 되게 빠른 곡 있잖아요, 막 비트고 막 이런 거 듣고 하면은 막 왠지 모르게 호르몬이라 해야 되나? 막 그런 거 때문에 되게 운동이 잘 된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간다. 제발. 여기서 얏! 아, 잠깐만. 이렇게. 아, 여기서 자꾸 걸렸던데. 자, 여기서 걸리죠, 자꾸. 자, 이렇게. 그렇지, 뱅그리. 자, 이렇게. 자, 좀 뒤쪽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그렇지!
자, 일단 한 번 더 돌 수 있겠다. 자, 한 번만 더 돌아보자. 자, 일단 러닝 슈즈 하나 받아가고. 자, 러닝 슈즈. 오케이. 자, 신고 빨리빨리 갑시다. 오, 잠깐만. 좀 위험했다. 위험했다. 좀 한 턴 쉬고. 아, 진짜. 야, 러닝 슈즈가 간혹 가다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 야, 뭐야. 아, 잠시만. 아, 마우스님? 마우스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어, 나 럭키블록 36개밖에 못 받으려는 거야, 이거. 못 받게 하려는 거 같은데, 완전. 자, 여기서. 아! 거미에 걸려가지고, 이것도. 그냥 포기하자. 20초 남았는데, 이거 20초 안에 올라가는 건 불이고, 여러분들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맨 마지막 20초는 못 올라가. 자, 그냥 여러분들. 우리 36개로 까봅시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36개로 해야 돼. 하, 그래. 그래, 그래요. 야, 저기 어떻게 딱 저기에 걸려가지고, 야. 여러분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자, 일단은 다이아몬드 곡괭이 챙겨주고, 오늘 36개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36개 이거 까는 것도 까는 건데 오늘 보스가 되게 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36개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래, 첫 번째 운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깔아놓고. 자, 첫 번째 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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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 스르륵. 언럭키 스키. 야, 이거 언럭키 오징어. 야, 뭐야, 뭐가 나온 거야? 뭐야, You must like candy? 야, 아니 나 이런 거 나오라는 게 아니잖아. 아, 진짜. 아니 여러분들, 아니 이거, 그래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캐가지고 행운도 좀 올리면 된다 하지만, 야, 아무리 그래도 진짜 포켓몬이 하나쯤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오늘. 아, 오늘 포켓몬이 진짜 나와야 되는데. 자, 이거 좀 챙겨주고. 자, 여기 위로 다시 올라갑시다. 이렇게 짠 짠. 이거 근데 조합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마우스가 이상해가지고 지금 마우스 핑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마우스 핑계가 아니에요 진짜. 지금 이게 어우 조작이 잘 안 돼.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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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아, 왜 이래 안 되냐? 자, 이렇게 자, 하나 만들어주고. 자, 100짜리 여러 개 좀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자, 자. 여기 철이 좀 남았으니까 철도 좀 분해 좀 해주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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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100짜리. 100짜리 두 개 정도 만들었네. 자, 여기다가도. 뭐 저번에 여러분들이 뭐 뭐라 하더라? 이 신호기도 된다 했는데 신호기 안 될 텐데. 신호기 안 돼요. 자, 일단 뭐 신호기 안 된다는 거 보여드렸고. 자, 마저 까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아하. 자, 꼬리선. 꼬리선. 비브라바. 비브라바. 비브라바 괜찮죠? 자, 이상해 씨. 아, 오늘 진짜 근데 보스 되게 센데? 아, 자, 오늘 보스 너무 세가지고 이걸로는 안 돼. 아, 자, 이걸로는 안 되는데. 아, 아, 텅구리. 보스. 자, 아, 신전. 야, 이거 신전. 여러분들, 오늘 이거 보스 이걸로는 상대가 안 돼요. 자, 제발. 야, 밥아저씨. 밥아저씨, 진짜 나한테 그러고 있어. 야. 야, 아무리 그래도 좀 좋은 거라도 좀 떠줘야 내가. 밥 아저씨 진짜 실망이야. 야,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뭐야. 야, 빗찌르버드 제발. 전투라 제발. 아, 시레오. 야, 시레오. 얏. 아, 늪장이. 아, 늪장이. 늪장이. 뭐야, 얘 누구야? 탱구야? 뭐야, 누구야? 아, 휠구. 아, 탱구는 또 뭐야, 탱구.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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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일단 이거 잡아주고. 자, 제발, 여러분들. 제발, 우리 다 같이 빌어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이거 빌어주세요. 제발, 좋은 거.
여러분들 안 빌어주니까 이거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제발. 야 독침부. 와 내가 봤을 때는 팬보다는 안티팬이 더 많은 것 같아. 아 진짜 시청자분들의 이름에 힘을 빌라고요? 어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자 나머지 13개 어 누구를 빌어드릴까? 김지성님. 그래 김지성님 짠. 김지성님은 아닌가 봐요. 샌드박스 짱님 짠. 안 남아.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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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우님 짠. 어, 오 랑쿨루스. 랑쿨루스 괜찮지. 아 근데 랑쿨루스 기술 배합이 좋아야 되는데. 자 갑니다. 좋게 비하는 팬 안 나와. 니들이나. 야 니들이나라니. 자 제발 키몽님. 아 팥쪽 이미 전출라가 나왔는데. 자 제발 전설 강도헌님. 자 하, 스콜피. 자 이즈님이 나의 우는 초키빈님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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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얏. 오 실드라 괜찮다. 오케이 실드라 괜찮고.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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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자 오주호님 짠. 커피. 하, 또가스. 아 또가스. 또가스는 아닌데. 자 이정준님. 자 스르륵. 안 나와 안 나와. 자 키몽님은 아까 했고. 뭐야 아까 했는데 또 나와가지고 질뻑이 나왔어. 자 코초님 코초님 코초님. 안 나와 안 나와. 자 트라파카 디로님. 어? 야 아 아 아 아. 자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죽이는 건 너무한데. 이거 신전 뜰 것 같은데 이제. 100짜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자 삐에로 겁많은 삐에로님 짠. 와 절 자만칼. 아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자 오늘 뭔가 포켓몬은 오늘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오늘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오늘 조합이 너무 말도 안 돼. 어떻게 불타입이 하나도 안 나오냐. 자 33짜리의 행운을 걸어봅시다. 자 병아리님 제발. 탱태자. 아 진짜 어 머리 나가. 어 머리 멘탈 나가. 자 제발. 자 여러분들 여기서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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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정님. 얍. 헐. 어? 레쿠자? 레쿠자! 잠시만 레쿠자! 헐! 야! 대박이다. 헐! 오, 장난 아닌데? 잠시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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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어 피망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망님 제발. 아 신전. 아 신전. 네 뭐 신전 네 괜찮죠. 네 아 자 어 뭐야 게임 모드 2 됐다 됐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이제 포켓몬 고르면서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보자면 저희 그 요번에 포켓몬 이제 또 그것도 해볼 예정이거든요. 저희 이제 P도 한번 해볼 예정인데 여러분들께서 막 있잖아요 막 맵 같은 거 제작하시거나 뭐 아니면은 뭐 신기한 거 막 이런 거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희 그 메일 주소가 있어요. 저희 메일 주소가 있는데 그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께서 그 만든 맵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메일 주소로 만든 맵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리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만든 P맵도 많이 저에게 공유를 해주세요. 자 질뻑이부터 기술을 보자면 일단 좀 기술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롤아웃 리플렉터 사이코 쇼크. 아, 어 시레오 있다. 시레오. 자 시레오 제발. 아 오로라빔 오로라빔 바디슬램. 어 일단 얘 챙겨갑시다. 일단 얘 챙겨가고 기술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왜 이거 안 챙겨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술의 배합이 너무 안 좋아서 안 챙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막 어 그런 거지 너무 막 어 이거 안 챙겨줬다고 막 너무 화내지 마세요. 자 일단은 전툴라 전툴라. 아,
전투라 너무 애매한데. 아 불타입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지금. 불타입이 없는데 이거 뭐 데려가야 되지? 기다려봐. 자 어 보자 보자 보자. 어 시드라 기다려봐. 시드라는 좀 아니고. 자 클리어 스모그 이건 뭐야? 포이즌 가스. 되게 이상한 것들 많이 있다. 뭐냐 이거? 어? 다 뭘 데려가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질뻑이, 일단 질뻑이 기술이 되게 괜찮은 거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건크샤 뭔지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랑쿨루스 데려가야 되고요. 어 랑쿨루스 하나 데려가야 되고 그리고 어 전툴라 파쪽 기술. 아 너무 말도 안 된다 일단 이건. 자 일단 얘 어 얘도 좀 아니고. 아 기술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안 좋아. 휠구를 좀 데려가 볼까요? 휠구? 아니야 휠구는 좀 아니고 일단 얘 데려가고 자만카를 좀 데려가야겠다. 페인트 어택 있는 거 보니까. 그래요 마지막은 자만카를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렇게 여러분들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는 독진부근 퓨리 어택 하나뿐이야. 자 뭐 다른 건 딱히 없네요. 자 그러면 얘네 레벨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세파티 60. 그리고 진화래가 지금 현재 한 마리밖에 없나? 시레오도 진화하나? 시레오가 그 누구더라? 한 마리 되는 것 같던데. 자 일단 시레오가 최종이었나? 자 일단은 이상한 사탕 챙겨주고. 자 시레오 먼저. 자 아, 맞아 얘 진화 있었어. 얘가 그 누구더라? 되게 큰 물고기? 아니 그 뭐라 하더라? 그 물범 막 되게 물범 되던데. 자 일단 챙겨갑시다. 오케이 자 가자 아 맞아 시레오 맞나? 아 시카이죠. 아 방금 시레오였는데 이것도 자 일단은 자만칼도 마저 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크면은 절각참 되는 애였죠. 자 자만칼도 진화해봅시다. 자 가자 고고. 아 근데 자만카라 근데 기술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안 좋아. 오늘은 보스를 한 마리씩 잡을 거예요. 오늘 한 마리씩 잡을 거라서 오늘은 또 어떻게 보스가 나올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종 진화 전부 다 했고요. 자 오늘의 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0레벨도 다시 돌려보내고 오늘은 커맨드 블럭에 있는 보스들인데 아 자 오늘 자 일단 한 마리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레벨은 총 2레벨입니다 2단계예요 보스 2단계고요 4단계를 해본 결과 4단계는 너무 어려워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오늘 2단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자 제발 아 기다려봐. 부금은 이걸로 갑니다. 자 부금은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스. 자 제발 첫 번째 보스 짠. 자 일단 이로치 그란돈 보스2입니다 아 이로치 그란돈 보스2. 자 일단 레쿠자 먼저 갑니다. 레쿠자 자 땅 타입 대 지금 현재 비행 드래곤 타입. 아 이거 되게 애매한데 땅 타입이 뭔 공격을 해야 되더라. 땅 타입은 땅 타입 공격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비행 공격 통할라나? 드래곤 댄스 썼다가 하면은 죽을라나? 죽을 것 같죠 님들. 레벨 70. 잠깐 70이면은 괜찮을라나? 자 일단 에어 슬래시. 와 야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잠시만. 자 오 자 야야야야야야 야 근데 레쿠자 되게 세다. 의외로 세다. 아 레쿠자 죽었어. 자 질뻑이. 자 독. 자 독. 아 야 안 통했어. 야 잠시만. 아 이거 안 통했는데요. 아 얘 죽어야겠다. 어 얘 일단 죽자. 어 자 나라 시카이저. 오케이 시카이저. 자 워터건. 자 제발 아 잠깐만 안 통해. 넌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말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자 워터건 제발 랑쿨루스. 자 오케이 자 괜찮아 마지막 그렇지. 자 일단 첫 번째 보스 깼고요.
저 검은 진흙 얻었습니다. 검은 진흙을 일단 얘한테 넣어놔야겠다. 자, 포케일 한번 하고, 자, 두 번째 보스 클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스도 역시 2단계고요. 자, 두 번째 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스. 자, 갑니다! 아, 레프자. 아, 이거 제가 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전설이라고는 다 얘기는 들었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야, 이건 너무하다. 진짜. 자, 봐. 그러면 뭘로 상대해야 되지? 잠깐만, 일단 드래곤이니까. 그래, 시카이저 내자, 시카이저. 오케이. 자, 다시 소환할게요. 나라! 시카이저! 야, 시카이저. 야, 어디까지 가니? 잠깐만. 야. 야, 레쿠자 공격해! 야. 아, 레쿠자 왜 자꾸 도망치는 거야? 기다려봐.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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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됐다. 자, 오로라 빔! 자, 이거 일단 효과 굉장히. 오케이, 좋아! 아, 일단 시카이저 다운.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 일단 랑콜로스 로라울 있거든요. 자, 오케이!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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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효과가 근데 이제 영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일단 에어슬래쉬! 죽어라! 어? 야, 설마 여기서 다 다운되는 거 아니지? 시그널 빔! 아하, 잠시만. 자, 건크샷! 자, 그렇지! 오케이, 이겼다. 아, 그래요. 두 번째도 무난하게 일단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자, 오케이. 자, 일단 포케인 한 번 더 하고. 자, 세 번째 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스도 역시 2단계고요. 자, 오늘은 전부 2단계예요. 자, 갑니다! 짠! 어, 맨, 가이오가. 가이오가 어떡하지? 잠시만. 전툴라로 상대해야 되나? 그래요. 일단 가봅시다. 자, 가이오가. 자, 너무 센데? 자, 에어 슬래시! 아, 이러면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잠시만, 일단. 자, 사이코 쇼크!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제발, 제발! 아. 야, 이대로 역전 나가면. 아, 죄송합니다.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 목 이상해. 네, 목이 이상해요, 지금. 네. 자, 진짜, 야. 야, 이대로 다 다운이면 안 돼! 자, 오로라 빔! 야, 저런 다운 같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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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크쇼크! 오! 야, 마지막 질뽀기 캐리! 야, 마지막에 질뽀기가? 헐! 마지막에 질뽀기가 이걸 캐리합니다, 여러분들. 우와, 대박. 자, 다음 도전까지 갑니다. 자, 여기서 이기면 대박이에요. 자, 다음 보스 갑니다, 또. 자, 제발. 짠! 오케이. 자, 라티오스. 자, 라티오스. 라티오스는 뭐 상대해야 되더라? 얘가 드래곤이니까. 오케이. 자, 갑니다. 자, 라티오스 대 시카이저입니다. 자, 오로라 빔! 자, 오케이!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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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오로라 빔! 야, 일단 체력 되게 많이 깎았어. 좋아, 좋아. 자, 얘가 드래곤이랑 비행이었나? 잠깐만, 얘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샤이코 쇼크! 자, 이걸로도 죽이죠. 오케이, 오케이. 롤아웃을 굳이 안 써도 얘 죽네요.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야, 설마 이걸 이대로 이기는 건가? 맨 마지막 보스 몰라나? 야, 여러분들. 이거 대박이에요. 맨 마지막 보스 남았는데. 자, 맨 마지막 보스 클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보스. 자, 과연? 과연? 아, 라티아스? 자, 라티아스 괜찮고요. 자, 갑니다. 라티아스 정도면. 자, 일단 절각참 한번 내보내죠. 자, 얘가 에스퍼 타입이죠. 그러면 페인트 어택! 자, 좋아, 좋아! 효과가 없다! 야, 괜찮아, 효과 없어!
와! 풀피로 이겨버립니다. 와, 절각참! 아기랑, 와. 여러분들, 이거는 대박이다. 맨 마지막에 이걸? 비숍. 와. 와. 와, 이걸. 아, 라티오스가 드래곤 비행이에요? 에스퍼 드래곤이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한번 얻어보자. 자, 라티오스. 자, 어, 진짜? 와. 와, 근데 대박이다, 진짜. 헐. 아, 진짜네? 에스퍼네. 아, 죄송해. 오. 아, 근데 뭐 이겼네요? 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좋게 받아들이는 게 낫겠죠? 야, 맨 마지막에 이걸. 네, 뭐 이겼습니다. 와, 근데 오늘 진짜 장난 아니게 첫 번째 보스 되게 셌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또 여기 있죠. 여기 두 마리를 좀 이제 이 다섯 마리를 또 강화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거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아래 댓글로 어떤 거 했었으면 좋은지, 뭐 어떤 보스로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포켓몬 보스로 해주세요 막 이런 거 또 남겨주시면 그 덱으로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요즘에는 또 되게 준비하는 게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또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들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황극이랑 마인크래프트 피 같은 것도 좀 플레이하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좀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뭐 말할 게 있나? 뭐 아무튼 저희가 또 컨셉 잡아서 또 새로운 걸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뭐 포미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포미생은 또 말씀드리지만 한동안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포미생 전부 다 초기화 됐거든요. 그래서 포미생 어떤 거가 또 복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백업이 됐어요. 그 좀 제가 백업을 해뒀던 게 되게 옛날 버전이라서 그래서 거기서 좀 제가 또 막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또 케어하려면 여러분들께서 또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댓글로 뭐 이거는 이거였고 제 포켓몬 레벨 같은 거 다 알려주시면 제가 또 그걸로 복구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것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